그럼 요한복음 5장을 가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 거기에는 행각이 다섯 개가 있었다. 근데 그 행각들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소경도 있었고, 절뚝발이도 있었고,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다? 물이, 그 베데스다 물이 갑자기 푹 흔들리는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참,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천사는 영적 존재야. 그렇죠? 그래서 천사는 그런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 수 있다. 그 맞는 말입니다. 물을 동하게 하는데, 이제 그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물이 동한 후에 제일 먼저 그 물 속에 뛰어들어 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거예요. 이 말에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네? 조건적. 왜 조건적이에요? 그렇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러면 이 물을 흔드는 천사는 어떤 천사요? 악령들이야. 그렇죠. 조건적. 왜 그 악한 천사들이 이런 짓을 할까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나아요. 그건 왜 나아요? 아니, 그래서 물은 동했는데, 병은 날 수 없죠. 왜? 병이 나려면, 뭐가 주어져야 되는데? 생명이 주어져야 되는데. 악령들은 생명을 못 주거든요. 그런데 악령들이 생명을 줄 수는 없는데, 왜 나아요? 네? 믿으니까. 네. 아니, 믿어도 생명이 와야 병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악령들은 생명을 줄 수는 없죠. 왜? 악령들 자체가 뭐니까? 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리고 사망이니까.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왜?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고. 그래서 악령이 와서 물을 흔들었다. 그건 좋아. 근데 이제 그 많은 환자들 중에 제일 먼저 가서 그 못에 뛰어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도 악령이 병을 낫게 해줄 수는 없잖아. 여러분, 제가 묻는 이 질문은 지금 꼭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이상한 종교 집단이 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종교 집단의 교리를 배워보면 철저히 무선적이다. 조건적이로.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천국을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 뭐 그런 집단들 많죠. 많죠. 심지어는 교회들 중에도 그런 교회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노골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집단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집단에서 그 지도자가 기도를 하면 병 나요, 안 나요? 안 나. 아니, 무당이 굿을 해도 병 나요, 안 나요? 나요. 왜 났냐, 이거요? 병 나려면 생명이 와야만 병 났습니다. 근데 왜 무당이 굿을 해도 지금 이런 식으로 물이 통한 후에 제일 먼저 탁 들어가면 병이 났냐, 이거요? 병 나서는 안 되죠, 그렇죠? 조건적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병이 났어. 그러니까 환자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악령들, 거짓의 영들의 가르침에 속아. 그래서 그걸 속아서 병이 낫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봤어. 보면 그 본 사람들이나 그 병을 실제로 직접적으로 낳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거 물 흔드는 천사는 누가 보낸 천사다? 아, 하나님이 보낸 천사 맞다. 내 병 났잖아. 그 사람 병 났더라. 하나님 맞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병은 낫지만은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다라는 인식을 누가 심어주려고?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심어주려고 이렇게 병 낫는 것을 이용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병은 왜 낫냐 말이야. 사실 병을 나게 한 것은 어떻게 해서 병이 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올리면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돼. 아시겠죠? 기억 못 하겠어요. 네? 아,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이것까진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이래도 모르겠어요. 예? 네? 그렇지. 병이 나는 이유는 뭐냐? 이게 나의 유전자인데, 이 나의 유전자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계속 조절해 주니까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악령이, 저 이상구 저 자식 병좀 나게 해서 빨리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응? 왜? 저 자식을 살려놓으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 자식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생명을 받고 병이 나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니 사단 쪽에서 볼 때는 뭐예요? 아, 큰일 났어. 그러면 이 이상구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을까? 를 하다가 이상구가 이 돈이 좀 필요하게 됐어. 근데 돈이 없어.
그럴 때 이제 누가 와서 야, 우리 박사님 동업합시다. 박사님이 얼마 있습니까? 나한 8천만 원 있어. 그거 투자하세요. 제가 2억을 투자하고 또내 친구가 5억을 투자하고 그러면 이거 얼마 안 가서 뭐예요? 1년만 있으면 박사님 8천만 원이 8억이 됩니다. 어리숙한 박사님이 홀딱 속았어. 무엇에 속았습니까? 악령에게 속은 거야. 이상구 박사, 이상구가 무엇을 부렸습니까? 욕심을 부린 거예요. 욕심, 그 순간에 왜 욕심을 부렸어요? 그 순간에 이상구 속에 거짓의 영, 잡신이 탁 들어와서, 야, 투자해. 1년. 그래서 잡신이 들어와서 상구의 마음속에 욕심을 탁 집어넣고 사기꾼들에게 8천만 원을 준 거예요. 네. 그래놓고 1년 후에 뭐예요? 부도났대. 그럼 그게 누구의 장난이요? 에이, 잡신들의 장난이요. 잡신들이 누구를 망가뜨리려고? 상구를 망가뜨리려고. 그러니까 부도났다니까 내 8천만 원전 재산을 줬는데, 억장이 무너져, 안 무너져?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상구의 유전자인데, 하나님이 그동안 상구의 유전자의 생명의 빛을 참 많이 비춰줬는데, 상구가 욕심을 내가지고, 그래서, 뭐가 틈타버렸어? 마귀가 틈타버려. 하나님과, 자, 이거는 이상구의 유전자야. 여기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가 욕심을 딱 부리는 순간, 상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생겨버렸어? 틈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틈 속으로 누가 끼어들었다? 악령이 사단이 끼어들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 생명이 와도 막혀버렸어. 왜? 상구가 맨날 뭐라 그러고 살아, 이제. 차, 내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혀 죽겠네. 그러니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그래서 상구가 병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병을 고쳐주려고 생명을 아무리 보내도 상구는 이놈의 새끼들다가 복수해야지. 계속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왔어. 그래서 상구가 뉴스타트에 가가지고, 아, 내가 욕심 때문에 그랬구나. 그걸 깨닫고 용서하고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기꾼들을 용서하고 그러면. 네, 이렇게 틈탔던 악령이 어떻게 돼? 막아야지. 그렇죠? 그러면 생명이 뭐예요? 와서 내 유전자가 다시 켜진다 이 말이에요. 자, 물이 동했는데 그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 낫는 거는. 이런 뉴스타트식으로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어떤 식으로 병 낫게? 사단이, 이 시커먼 사단이, 어떻게? 그거를 믿으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 낫는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이 낫게 해준다는 걸 믿으니까, 악령이 그 믿음을 보고, 요 놈은, 그래서 악령이 어떻게 해줘요? 빠져줘. 틈 탔던 나와 하나님 사이에 틈이 났을 때 틈 탔던 사망, 사단이 일부러 어떻게 빠져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더 이상 기가 안 막히죠, 그렇죠? 빠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는 다시 켜져요, 안 켜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맞죠. 그래서, 야, 병 났다. 진짜로 병 났네? 예. 네. 그러면, 상구에게는 하나님이 무선적으로 보일 뿐입니까? 야, 내가 역시 제일 먼저 물 속에 들어갔더니, 진짜 났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제일 먼저, 뭐 하는 사람? 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상구가 났다 이 말이야. 유전자 다 켜서 났다. 그러면 상구가 또 건강하게 잘 살다가 또 사단이 상구의 마음속에 또 욕심을 어떻게 집어넣었을 때 상구가 그 욕심을 받아들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또 끼어들어. 그러면 또 기가 막혀, 안 막혀? 막혀. 그러면 재발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변을 마시고도 병이 낫는 게 바로 이런 거다, 이 말이야. 소변을 마시고는 병 낫도록 되어 있지를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아, 소변을 먹으면 병 났는데, 라고 거짓말을 가르쳐준 이 어리석은 놈이 그 거짓을 받아들이고 자기 소변을 받아서 마셔. 그러면 이렇게 막고 있던 하나님의 생명을 막고 있던 사단이 또 뭐예요? 빠져주는 거예요. 그럼 병. 그럼 이야, 오줌의 효과가 대단하네. 네, 이렇게 돼버려. 즉 하나님과 내 병 낫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우상이 돼요? 오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줌이 생명이 차지해야 될 자리를 오줌이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것이 바로 우상숭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소경떨뚝발이 모든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숭배자들이야 지금? 우상숭배자들이야. 내 병 낫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저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저 물이 흔들릴 때 먼저 들어가면 뭐요? 낫는다. 그래서 개똥쑥을 먹으면 낫는다. 상황버섯을 먹으면 낫는다. 뭐 이런 사단은 이 세상에 가득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그 우상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속아요. 왜 속아요? 그 우상을 먹고 낳은 사람이 뭐예요? 있으니까. 네? 오줌 마시는 사람들 많아요. 왜?
낳은 사람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 그랬습니까? 잡신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우리는 한심하게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배운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잡신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빠지지 뭐요?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무당이 구슬하면 병이 낫는 것도 알고 보면 결국은 뭐요? 잡신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내가 돈 주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행각간에 많은 병자들,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니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이렇게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쟁이 포함되어 있어요. 경쟁. 예. 하나님이 환자들을 경쟁시킬까요? 경쟁이라는 것은 무엇의 결과인 줄 아십니까? 조건적 사고방식의 결과가 경쟁이에요. 왜? 조건적이면, 자,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사랑을 더 줄 거고, 말 안 들으면 뭐요? 벌 준다. 이러면 서로 잘하려고 뭐 해? 경쟁이 붙게 돼요. 그거는 거짓이다. 경쟁이야말로 진짜 경쟁 잘한 사람이 있어. 누가 빨리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되냐, 부사장이 되냐. 치열한 경쟁이죠. 그 경쟁하느라고 이제 스트레스 굉장히 받았을 거야. 그래서 막 경쟁하면 막 못 오나 내가 질까 봐 두려워. 그렇지? 그 다음에 내가 싫어도 뭐예요? 좋은 척. 뭐를 부려야 돼? 위선을 부려야 돼. 자, 두려우면 내가 위선을 부려야 돼. 그래서 이 경쟁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하는데 그 경쟁의 뿌리는 결국 무슨 사고방식이야? 조건적 사고방식이야. 그래서 우리는 경쟁에 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쟁하면 승자와 패자로 나뉘어. 그리고 중간치기. 이제 패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버릴까? 열등감. 그렇죠? 그게 이제 열등감, 자괴감, 절망감, 패배감. 사단이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 같은 건 쓸데없어. 죽어버려.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야? 넌 패배자 아니야. 그 중간치기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쟤네들보다는 나. 또 저 보고 뭐야? 아, 좋겠다. 승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니네들 다 병신들이야. 그래서 교만, 우월감. 이 세상이 전부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요, 아니요? 정상이야. 다 정상이야.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또 뭐예요? 사단은 또 이 잡신들은 우리는 누가 이길지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점쟁이 무속인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잡신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속에서
사람들이 시달리고 거기에 속아서 죽어가고 있고, 네? 죽지 말아야 될 사람도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굴레, 이 사망의 세상, 이 무엇의 세상? 지옥 세상. 응? 그래서 이 세상을 무슨 지옥이라고 부릅니까? 생지옥이라고. 이 생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지옥에서 돈좀 있고 잘 산다고 우리는 여러분, 연속극 보면 그돈 많고 재벌들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생지옥이 아니요. 생지옥이라고. 무조건적 사랑. 예수님이 없는 곳은 돈 아무리 많고 아무리 화롭게 살아도 미워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생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수많은 환자들 지금 현재 뭐를 숭배하고 있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 잡신들,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 이 행각에 다 있는데, 거기에 한 병자가 있어. 이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거기에 몇년된 병자가 있더라? 예, 네, 38년이 지난. 참 아파도 되게 오래 아팠다. 그렇죠? 38년이 풀년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에게 갑자기 성경은 초점을 탁 맞춥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무엇을 주시는 예수님이 찾아왔어? 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 왜 다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안 갔을까? 왜 이 사람한테 왔을까? 6절. 예수께서 그 38년 된 환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 싶냐? 저는 이 말을 처음 읽을 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안 낫고 싶으면 왜 거기 와서 누워 있는데? 바보 같은 질문이야, 그렇죠? 안 낫고 싶으면 거기 와서 왜 죽치고 누워 있겠어? 낫고 싶으니까. 자, 예수님이 네가 낫고 싶으냐? 여러분, 제가 뉴스타트를 이렇게 오래 해보니까 암에 걸려서 또는 뭐 당뇨병에 걸려서 또는 우울증에 걸려서 뉴스타트에 오긴 왔는데 가끔 가다가요 안 낫고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응, 안 낫고 싶어. 진짜로 낳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안 낳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안 낳고 싶은 사람도 자기가 낳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긴 해.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낳는 거를 걱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 제일 노골적인 경우, 이건 좀 유치한 예인데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람이 위장이 위암이 걸리기 직전 상태예요. 그래서 그 위장의 내막, 그맨 안쪽 막이 위장하고 이 소장은
소장, 대장은 이 안쪽 막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식생활이 불규칙하고, 맵고 짜고, 막, 이런 자극을 너무 주면, 위장 내막이 마치 소장, 대장 내막처럼 변해요. 그래서,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위장이 장처럼 변해가는 현상. 이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 곧 뭐예요? 위암에 걸려요. 그래서 그때는 뉴스타트를 탁 해주면 그 변질돼 가던 위장세포가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왜? 왜? 위장세포가 변질되어 간다는 것은 뭐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전자지. 근데 뉴스타트 탁 하면 생명이 와서 그 변질되어 가던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암 안 걸려. 그런 분 제가, 그래, 그 때문에 뉴스타트 와서 위장이 정상으로 돌아간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상피화 현상. 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분이 왔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자. 그래서 상담을 딱 들어보니까, 위장 상피화 현상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뉴 스타트가 필요해, 안 해? 필요해. 그래서, 자꾸 내보고, 이게 암 아니냐고 자꾸 다 그쵸. 그래서 암 아니라고. 아, 진짜 암 아니냐고. 암 아니라고. 아니, 참말이냐고. 참말이라고. 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벌컥 내는 거야. 왜 암인데 암 아니라고 하느냐. 그 이 사람, 암 좋아해.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 아니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암이라 해야 보험금을 따먹게 돼. 그거는 뭐 보험이 뭔지, 암이고 싶어. 돈 때문에. 그런 사람도 다 있더라고요. 그 돈이 뭔데? 그 암이라는 진단이 확진이 나면, 일단 뭐, 매덕이 나오는 모양이야. 참, 그런 사람들 뭐예요? 자기 목숨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돈 때문에 안 낳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주위에 아주 미운 사람이 있어. 응? 미운 사람. 그 미운 사람한테, 미운 사람을 지금 복수를 해야 되고, 고생을 시켜야 돼. 그 미운 대상을 고생을 시키려면, 내가 뭐 힘이 있어서 때려줄 수도 없고, 돈줄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플 수밖에 없는 입장,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 그런 경우에서. 내가 아프면, 마치 제가 뉴스타트를 해서 옛날만큼 돈을 그렇게 엄청 못 버니까 우리 애들이 나를 뭐요 벌 주려고 마약을 해서 막 일부러 막 학교도 안 가고 막 왜 누구를 벌 주기 위해서요? 아빠를 벌 주기 그렇게 해서 병이 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딱 보니까 남편이 딴 여자가 있어. 이거를 복수를 해야 되겠어, 그렇지? 그럼 뭐 때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아파 버리는 거야.
여자들은 이런 것을 교묘하게 합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교묘하게 해서 자기가 자기를 병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자기가 또 몰라요. 이런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장난감이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거를 인정하기에는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 안 상해? 상해.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해가지고 암이 나아간다. 그럼 나아가는 게 싫어. 왜? 나아가니까 남편이 좋아해. 이 자식이 좋아하는 꼬라지를 내가 못 보겠어. 이게 다 누구의 장난이요? 학령들의 장난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사람에게 의존하면 안 돼. 나의 모든 마음은 누구에게 의존해야 돼? 철저히 하나님께. 나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만 내가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낫고 병이 들어 있으니까 괴롭기는 괴롭고, 그래서 이 괴로움만 좀 떨치려고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병 자체가 나으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참 사람은 복잡해요. 특히 여자들이 복잡해. 아이고. 넌 뭐가 나? 넌 저리 가라. 와, 그래 복잡한지.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묻는 말이 네가 낳고 싶으냐? 라는 질문이 이게 심각한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는 낳고 싶다고 주로 뭐예요? 자기가 낳고 싶다고 또 생각해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러면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네, 저는 낳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대답 속에 어떤 뜻이 포함돼서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병자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 다른 병자들은 거기에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힘으로 그 못에 뛰어갈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못 들어가면, 자기 힘으로 못 들어가면, 자기를 못으로 들고 가서 물 속에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뭐요? 있는 경우야.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말하는 걸 보니까, 뭐가 없는 사람이야? 그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른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적어도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믿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도움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갈 수도 없고 알고 보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뭐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야. 얼마나 낳고 싶으면 그럴까? 진짜 낳고 싶은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도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게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에이? 에이? 그렇지.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 그러나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뭐예요? 뭐 때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요. 뉴스타트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도 그런 입장이에요. 이제 병원 의사들의 도움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됐다. 그렇죠? 그러나 나는 나으려고 노력한다. 도와줄 이제 의사도 없지만은 내가 왜 이 뉴스타트로 노력을 하고 뉴스타트를 열심히 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제 이런 입장이죠. 여러분들의 입장. 그렇죠? 자, 자기를 못에 넣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동안, 물이 흔들릴 때 그 못으로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사람은 좀 애매한 사람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만 도와줄 수 있다? 물에 먼저 들어가는 데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나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결국은 흔들리는 물이다. 그것도 우상숭배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러나 이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병 낫는다는 그런 우상숭배적 믿음을 가진 것은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환자들하고. 그러나 다른 환자들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이 7절을 보면 이 사람은 얼마나 낫고 싶은가가 이 7절에 나타나 있죠. 그렇죠. 나는 혼자서 못 내려가는데 뭐 하나님이 뭐 와서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죽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물이 흔들리면 뭐예요? 자,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 실제로 일어나서 뭐예요? 몇 발짝이라도 간다 이거예요. 그것에서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얼마나 낫고 싶으냐가 나타나 있다. 자기의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뭐 하나님이 낫게 하시려면 하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런 태도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자꾸 기도하시라 또는 뭐예요? 노래하시라 걱정을 마시고 또는 뭐예요? 웃어라.
이거 사람들 참 안 해요. 아시겠죠? 이거 안 하면 그냥 자자리에 가만히 있어. 전진이 없어요. 왜? 이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 웃는다고 병 낫는 거 안 해요. 노래 몇 번 부른다고 병 낫는 거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렇게 웃고 노래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 내 마음을 노래로서 잠깐 동안 표현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왜? 내가 표현을 하지 않고 있으면 사단이 뭐예요? 뭐라고 그럴까요? 사단이 이 사람 뭐 별로 원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도와주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기도하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하고 딱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던 사단에게 뭐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봤지. 확실히 나를 선택하고 있지. 그러니 너는 이제 뭐예요? 물러가라. 라고 하실 수 있다. 그거를 예수님이 한마디로 표현하신 것이 구하라. 구하라. 네가 네 마음속으로 구하고 있는 거 내가 잘 알지만은 진짜 한번 구해봐라. 좀 말로 표현을 해봐라. 이 말입니다. 네가 안 하면 내가 입장이 뭐예요?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이 뭐를 선택해서 어느 쪽을 선택해서 병에 걸린 거예요? 자, 부정적인 사망 쪽을 선택한 거예요. 죽어버릴까? 그래서 용서 대신에 미워해버리고 잡는 대신에 분노하고 그쪽을 자꾸 선택해서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가 이 사람을 괴롭힐 권리가 있어 없어.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표현하라. 그래서 표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찬송가라도 부르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원수를 용서해야 되겠는데 용서가 안 돼서 그러고 밤잠도 못 자고 해서 뭐 불렀다 그래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걸 드립다 부른 거야. 그러니까 나를 잠 못 자게 하던 그렇죠? 이상구 뇌 속에 있는 멜라토닌 유전자를 그냥 꺼버렸던 사단이 자꾸 나는 이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라고 노래 부르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단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맞제 상구. 상구는 나를 선택하고 있는 거야. 너는 물러서. 이렇게 해서 잠을 잤다. 이 말이. 누구죠? 매일 밤을 그렇게 해서, 야, 제가, 여섯 밤을 그렇게 보내고 드디어 일곱째 날 그 나의 원수 미스터 구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승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못에 넣어주 그래서 여러분 생각 사단 자꾸 뭐라 그래요? 야. 상이야,
노래 부른다고 병 낫겠다고 난 나가 그렇게 해서 나를 쑥스럽게 만들고 그런 시도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속지 말라. 자,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우상숭배적 요소가 아직도 남아있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에게만 뭐예요?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니 이제는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사단을 예수님이 뭐예요? 너 물러서 라고 하면서 뭐라 뭐를 주실 수가 있어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뭐요? 걸어가라. 내가 생명. 자, 여기 보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 사람 지금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뭐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왜 걸어가라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봐야 돼. 그냥 뭐 병자가 대답하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렇게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없는 사람한테 걸어가라 그래.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의 뭐요? 명령입니다. 그렇죠? 명령. 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할 때는 이미 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 곧 생명을 주시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인간에게 너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너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한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에게 하는 모든 명령은 그것이 인간끼리 하는 명령이 뭐요?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불쌍한 인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 그거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이다. 예, 그 하나님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뭐를 줘? 힘을.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시겠죠? 야, 그 이 사람은 명령한 대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것도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서.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명령이 명령이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명령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피곤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하지 마라. 야, 참 힘드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러고 삽니다. 이거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랬던, 자, 걸어갑니다. 참, 이게 이제 재밌는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날이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요 말에 이 날은 안식일이란 말이 따로 나올까?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로 안식일이라고요?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야.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 날이야. 자리를, 그래서 요즘도 유대인들은, 예? 유대인들은 안식일 운전을 해도 안 돼.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안식일 날 그 자기들 교회를 회당이라고 그럽니다. 회당에 갈 때 다 걸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회당이 서면, 어느 지역에 회당이 서면, 집값이 폭등합니다. 왜 그렇게? 집값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우연히 어떤 동네에 집 샀다가, 그게 유대인 회당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맨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문 두드립니다. 왜? 집 팔라고. 뭐 집값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유대인들 돈 많거든. 그 뭐 집값이 많. 집값 땅값이 쫙 올라. 왜? 회당에 걸어가야 돼. 운전하면 안 되니까. 네.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 오늘이 안식일이야.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뭐를 들고? 누워서 자는 자리. 그 안식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은 웃긴다 이 말입니다. 네, 그걸 알아야 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자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을 자꾸 예수님은 자꾸 범해요. 그러면서, 자, 그건 무슨 뜻일까? 그 무슨 뜻일까요? 그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키는 그런 안식일은 안식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날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갔잖아요. 조금 지나보면 유대인들이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안식일이냐, 이러냐. 예. 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안식일의 개념과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개념이 뭐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개념이 옳을까? 예수님의 개념이 옳다. 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 그걸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제 난리를 칩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뭐요? 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낫게 한 그가, 이 38년 된 병자를 아직도 자기를 낫게 해준 그가 예수님인 줄 참 몰라요. 그가 자리를 걸어가라고 하더라 한데, 그 유대인들이 묻대. 저희가 묻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친 사람이 누구다? 예수라고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한테 골칫거리가 생겼어. 이 사람은 자기 병을 이 38년 된 사람이 거기에 누워 있었던 이유는 누구의 도움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필요가 없이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나를 찾아와서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 그 사람이,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요? 안식일도 안 지키는 놈이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무엇보다 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생명보다 법이 더 좋아.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안식일에 너희들의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해서 그 소 구덩이에서 끌어내지 않느냐? 그 사실 유대인들 끌어내거든. 왜? 그 소 양 죽으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가니까. 그래서 돈이 더 중요해. 그런데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생명을 주고 병을 고치는 것이 그거 하지 말라 이거야 안식일인데. 그만큼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병들었다 이 말이야. 예. 네. 여러분.
요즘도 이런 유대인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어서 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식당에 데리고 와서 밥 사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못하게? 안식일에 돈 쓰면 안 돼. 여러분, 이런, 그러니까 무엇보다 뭐가 더 중요해? 사랑보다 법이 더 중요해. 사랑이 뭐야? 생명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법이 다 무엇이다? 법 정신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귀에는 그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로 들려요? 법 같은 거 지키지 뭐요? 말라는 말로 들려버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요? 예수를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야. 왜? 유대인들은 법안 지키는 자기들이 지키기 위한 법을 무시하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서 이런 거를 깨닫고, 참,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깨닫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다른 거야. 정말 많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아직도 안식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참 문제가 심각한 예수가 한 일이 뭐요? 사람 살리는 일이야. 그런데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런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뭐 예수를 핍박한다. 그래서 참 그래서 참 이런 이상한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이 안식을 안 지켰게? 예수님이 안식일이라는 날을 준, 그 십계명을 준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으로 줬는데? 사랑이다, 이게.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이 생명이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다? 사랑이다.를 가르치기 위해 줬는데, 율법 속에 있는 사랑은 보지 않고 법만 보는 거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해야 돼. 그러니, 왜?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눈을 부릅뜨고 뭐예요? 구원이가 무슨 일을 지금 하느냐, 오늘 안식일인데? 테레비를 보는지 안 보는지? 감시하고 있다. 이런 정신으로,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그거 다 조사해가지고. 그거 회개 안 하면 구원 안 준다. 이런 거를 가르치는. 예. 그래 놓고 또 십자가는 또 십자가대로 가르치고. 십자가하고 서로 뭐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충하는데도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는
교회니까 제가 떠날 수밖에 뭐예요. 이것을 아무리 주장을 하고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 근데 맞대요. 그럼 어떻게 해? 떠나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예.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저 얘기를 했을 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생명을 구원하는 일. 살리는 일. 죽은 자를 죄에 빠져서 사망에 빠져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신다. 그 일을 어떻게 쉴 수 있느냐. 그러니 나도 그 일을 하고 있다. 결국 그건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계명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있는 거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토요일이 됐으니 그날은 생명 살리는 일도 못하란 말이냐. 너희들 정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예수가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는다. 이래서 예수님과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사고 방식을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라 그런대. 법이 최고죠. 이 법 지켜야 법 지켜서 하늘나라 가겠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명도 안 지키고 하늘나라 가느냐. 우리는 뭐예요? 계명 지키는 사람이다. 왜 계명 지키냐?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 이런 신앙. 심각한 신앙이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십계명이란 거, 율법이란 게 뭐냐?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 넘어갔으니까 여기서 끝나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가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자, 이 말은 모든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다? 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나로부터 온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생각하거니와, 이 유대인들 성경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꾸 법으로만 본다며, 명령을 명령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때 지금 예수님이 성경이라는 성경은 다 구약입니다. 구약성. 신약은 없어. 그렇죠? 자, 이 성경, 구약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십계명의 뜻을 알려면 일단 누구부터 보라는 거야? 나 예수를 봐라. 내가 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토요일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자동차 운전도 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그래서 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응? 마태복음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걸 보면 너희들은 그 계명이 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란 걸 뭐예요?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왔어. 내가 율법과 계명을 준거 아니냐. 그래서 와가지고 너희들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건 순 뭐예요? 잘못된 것이고 엉터리고 나를 보면 이 십계명 율법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나를 보면 뭐예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뭐예요? 이제 와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요? 예수님이 바로 십계명이요. 예수님이 바로 율법이다. 내가 와서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면 그제서야 너희는 진짜 나의 계명과 율법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줄입니다. 율법과 계명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지만 내가 너희에게 무슨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그것은 바로 뭐야? 서로 사랑하라. 그 수많은 계명이 전부 나다. 나의 얘기다.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너희들은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면 내가 가지게 되는 게 뭐예요? 쉼이죠. 안식이죠. 그게 안식일 계명이 뜻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지. 아시겠지?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 꽉 막혀 있던 게 뭐예요? 캄캄하게 터지는 거예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알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편안해집니다. 안 그러면 오늘이 안식일인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자 아이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았겠지. 네. 그러면서 자꾸 시계를 보게 돼. 오늘 몇 시에 해가 지지? 여러분. 빨리 안식일이 끝났으면. 왜요? 뭘 하고 싶으니까. 이제 이런 희한한 신앙으로 변질돼 버려요. 그 변질에서 여러분, 이 변질을 바벨론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리가 변질이 되면 참 이상하게 변질이 돼. 그래서 정말 사랑을 해야 하는 날이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돼버리는 이런 이상한 신앙.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 하나 고쳐가지고 혼나는 거예요. 그걸 막 죽이려고 그래. 그 예수님 피해 댕겨.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께 가르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핍박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교단 안에서 오래 있는 동안 그것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그동안 핍박을 상당히 받았어요. 그래서 이상구가 가르치는 게 과연 옳으냐, 그러냐 검증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상구 신학 그걸 검증을 제가 두 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성경으로 자꾸 제가 생각하는 무조건적 사랑을 성경으로 증명이 돼야 안 돼요. 되니까 할 수 없이 검증 통과. 그 두 번을 통과했으니 저는 조사심판 이미 두 번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동안 힘들고, 옛날에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도 이상구 박사는 교회에 초청하지 마라. 단위에 세우면 안 된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용기 있는 평신도들과 목사님들이 초청해서 단위에 자꾸 세우고 하니까 그것도 해제시켜주고 참 저는 파란만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결국 나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아해요. 왜? 그 봐라. 이상구는 시작할 때부터 안식교인이 아니었다. 저는 그런 조사심판이 없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조사심판이 있는 안식교인은 제가 사실상 아니었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드디어 이상구의 마각이 드러났구나. 숨기고 있던 마각이 드러났구나. 그렇게. 그런데 참 답답하고 불쌍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이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고치려면 정말 그 물이 흔들림을 믿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그것만 보고도 하나님 와서 야! 예수님이 내가 물 속에 먼저 집어넣어 줄게. 그러지 않고 그냥 뭐라 그래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다. 네가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은 바로 나야. 내가 생명의 물을 주지. 그래서 그날 그 환자는 성령의 물에 빠졌습니다. 아시겠죠? 성령의 물에 빠져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고 그날부터 그는 아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넘어가서 기도만 하고 끝났습니다.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며 생명을 주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 38년 된 이 환자를 통하여 우리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 문자적 율법과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비교하게 되어서 과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 우리 마음의 쉼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건적이면서 마음의 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조건적 사랑, 이런 병자일지라도 물이 동하면 그 속에 들어가야 낫는다고 믿는 그런 병자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도와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고 오신 하나님을 우리도 마음속에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내 마음속이 악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오늘부터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